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코스모화학입니다. 우리가 여기를 21선 눌림이야 라고 일단은 보고 있었죠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, 이 121선 구간, 그 다음에 이전에 형성했던 어떤 지지라인의 구간 라인을 돌파를 시원하게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갔죠. 뭐 일단은 이게 좀 어거지로 21선을 좀 버텨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.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번에 36,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던지, 아니면은 여기에서 뭡니까? 요 저점 라인을 깨면서 하락, 반등, 하락, 반등 이렇게 나오겠죠? 요 저점이 어디예요? 요거고. 얘가 이렇게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탈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 밑에 구간 언저리 라인에서 또다시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볼수 있는 건 뭐냐? 이 저점이 두번 낮아질 것이냐, 한번 낮아지고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. 두 번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뭐냐? 한번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눌림 받고 이중 바닥, 삼중 바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의 전환이 이 끝자락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라인은 요기가 될 거고, 요 반등은 요 반등이 되겠죠. 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구간, 반등 구간,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지지받고 여기가 또 저항 구간이니까 반등 나고 눌림 받고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, 한 번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예요? 요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반등 나서 저항을 받고 눌림 받을 때 저점 깨지 않고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물론 이두 번째 하락 구간이 지금 얘가 여기서 밀렸던 것만큼 얘가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이 언저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쵸? 우리가 하락폭만 놓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, 만약에 더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요 하락의 1배라든지 1.5배 또는 2배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밀리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밀리면 요 정도, 1.5배면 요 정도, 2배면 한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2배까지는 아니고 1과 1.5배 이 언저리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세팅은 여기까지 해놓은 겁니다. 굉장히 폭이 넓어요. 어차피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폐배터리,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,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, 예전에 뭐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,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들을 뭐 상장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가장 깔끔한 건 뭡니까? 여기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이중 바닥 만들어 놓고 반등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, 얘가 뭐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, 더군다나 2차 전지라는 것이 지금 당장 예전처럼 작년처럼 시장을 막 급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폭이 넓어요. 야,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못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저희가 뭐만 원에 들어가세요, 딱 2만 원에 들어가세요라고 가격을 딱 세팅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, 그냥 이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뭐 차트를 볼 때마다 아직도 이 안에 있네? 그러면 슬그머니 하나 또 들어가 보고,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있네? 그럼 또 슬그머니 하나 들어가서 비중 채워놓고,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코스모 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급등의 영역에 움직이는,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내가 단기적인 접근을 노려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뭐 이탈한다 또는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은 도망치는 게 맞겠죠? 근데 코스모 화학이 글쎄 이걸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?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좀 길게 보시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 허브경제TV 매주 25%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놓치지 마시고,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바쁘셨나 봐요.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가 종목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약속대로 들어갔고 12%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. 저희 목표가 25%인데 하루 만에 절반치 정도를 채웠습니다. 예,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.
화수목금 아직 4 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이번 주도 뭐 특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25%를 무난하게 달성을 할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저희 허브갤럴TV 피하지 않고 매주 뭐 했습니까? 무료 체험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갖고 100이라는 숫자에 근접했습니다. 한두 번 정도 남았는데 이 한두 번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.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주 저희 허브갤럴TV랑 또 열심히 매매를 해보죠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